Times. 네, 이번엔 조지 벤슨입니다. 네, 조광현입니다. 네, 포지비티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재즈 엄마 조광현님 모시고 네. 지금 조지 벤슨 네, 네. 하고 있는데 조 씨가 기타를 잘 친다라는 속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죠. 네. 조광현, 네. 조지 벤슨, 네, 조온 스코필드, 네, 조온 스코필드, 조온 메이어도 있고요. 네. 조 김병호 그도 있고요. 네. 그렇죠. 조지 해리슨, 네, 조지 해리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사장님이 뭐 네 대만 모아놓은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재즈 엄마 다시 복귀한 김에 올해 또 열심히 다시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광현 씨를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시간으로 조지 벤슨 12M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메이드 인 재팬의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고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모델인데 959,000원. 오늘 하는 기타 중에 제일 쌉니다. 프랄로우인데 100만원 언더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도 2.56kg면 2.56kg면 어쿠스틱 기타 무거운 애들이 한 2.5까지 나가거든요. 아, 그게... 그 야마하에서 그 나오는 걔네들 소개 있잖아요. 못 들은 거. 예. 네, 그런 TA 예. 그 트랜스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게 많다 보니까 걔네들은 2.5kg까지 나가요 실제로. 예. 그냥 어쿠스틱 기타 산다는 기분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자, 조지 벤슨을 저희가 예전에 사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아. 그래서 광현 씨랑 저랑 둘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한 줄 평 왜 주셨어요? 조지 벤슨? 이거 뭐야? 기억나세요? 예. 뭐예요? 전혀 조지 벤슨 소리가 아 그거다. 아, 이게 조지 벤슨 아 이거였구나. 아, 알겠습니다. 저는 중저역 대마왕. 그때는 중저역이 굉장히 많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뭐 좋은 평가를 굳이 받진 않았군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약간 점수가 재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붙어 있는 EM은 이제 일렉트로닉의 뒤에는 매직 매직 터치 미니언 버커의 M이 아닐까 예상은 해보는데 뭐 정확한 그 검증된 모델명은 아니니까 네. 혹시나 확실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벤슨 10 일렉트로닉 매직 터치 이렇게 지금은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95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3.5cm, 무게는 2.56kg, 두께는 64x71mm 나오고요. 12프렛 디툴레는 76mm입니다. 9프렛 디툴레. 네, 9프렛이죠 여기는. 그렇네요. 이건 지금 어쿠스틱 기타니까. 네. 네, 9프렛 디툴레 76mm고요. 탑은 스프루스. 바디에는 린든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린든. 네, 니아토 넥의 세딘 넥이고요. 이거는 헤드머신은 그냥 일반 크롬 헤드머신. 네, 너트는 43mm입니다. 바운드 월러 프렛보드와 아크릴릭 블락 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지파공률 반지름은 305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에 픽업은 말씀드렸던 매직 터치 미니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네요 픽업이다. 네. 그리고 컨트롤은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이거는 뭐 그 험싱 전환 이런 거 없고요. 없죠. 네, 월러 브릿지 VT114 GB10EM 우드 커버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이게 우드 커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렛 라운드 현을 껴놨는데 네, 예, 예. 프렛 라운드 현을 껴놨는데 예. 되게 부드럽고 좀 눅눅한 소리가 나지 날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핸드 앰프에 연결돼 있고요. 생각보다 안 무거운데요? 뭐 출력이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픽업 볼륨 다 내리고 네. 통기타처럼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볼륨? 네. 볼륨 빵? 네. 어, 볼륨 0. 지금 1로 들어가고 있는. 어, 크긴 크다. 그냥 연습할 때도 충분히 앰비언스를 느낄 수 있는. 됐네요. 좋아요. 요 정도까지 출력 나옵니다. 다시 계속 모니터 해볼게요. 예. 자, 시계수 넣고요. 저 레드락도 한번 해볼까요? 레드락. 해보긴 해. 예. 마샬 게인도 들어보나요? 네, 들어봐야죠. 마샬 게인 들어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공간계 네, 가득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따뜻하네요. 푸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어,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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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맨땅에. 네. 맨땅 블루스. 네. 어, 좋아요. 네. 네 개를 요청을 했는데 MR 두 개나 해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네. 1번은 루프. 네. 2, 3번은 MR. 4번은 맨땅. 네. 아, 그렇습니다. 조광현 특제 맨땅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형. 맨땅을 잘해요. 맨땅이 아, 최고네. 맨땅 달인이야. 네, 아. 맨땅이에요. 어, 그냥 뭐 기타만 들려주면 되니까. 네. 근데 말 안 하면 네 개 다 맨땅으로 하니까 네. 네, 말을 해달라고 막 쪄야 돼. 그래야 반이라도 해줘. 그렇습니다. 근데 뭐 루프도 좋고 맨땅도 좋아서 딱 요 정도 셋업 좋은 것 같아요. 2MR 어, 그리고 하나는 루프 하나는 맨땅. 여기 딱 좋은, 딱 좋은 것 같아 지금. 무음함 대로. 아주 그렇게 해줘봐. 오늘 이 순서도 괜찮은 것 같아. 루프 MR 맨땅. 요 네.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드랍고 푸근하고 이래서 맞춤 잠옷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춤 잠옷이요. 예. 정장에서 잠옷까지 왔어요. 예. 좋습니다. 예, 개성이 있는 아, 연습용 재즈 기타인 것 같습니다. 네, 개성 있는 연습용 재즈 기타. 네. 저는 조지 벤슨 체험판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7.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65점, 평균 점수는 66점입니다. 자, 오늘 아주 드라마틱한, 마치 요새의 요즘 경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네, 리뷰를 진행을 해봤어요. 마치 뭐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 JSM 20주년 기념 모델에서부터 82, 77, 73, 66. 야, 야 좋다. 자. 여러분 하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한 데서 더 떨어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세요?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하세요? 주식을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마이너스 한 40% 됐는데 그렇군요. 네. 프로는 뭐 엄청난데 실제로 넣어놓은 파이가 크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사실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와, 행복하시고. 카카오가 한 50% 떨어지는 거 보고 난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찐텐인데 카카오를 했구만 이 사람. 아니 카카오가 난 너무 좋으니까 그다음 주위에 다 있고 되게 좋지 않나? 왜냐면 실물이 뭔가 체험이 되는 게 있으니까 쿠팡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샀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한 50% 떨어졌다 지금 한 40몇% 좀 그래도 회복을 했네요 다행히.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의 점수가 마치 요즘에 주식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곤두박질을 좀 봤는데요. 네, GB10EM 66점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지만 다음번에 또 GB10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나오면서 서륙전을 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재즈 엄마 광현 씨와 함께 하도록 저희가 또 세팅 잘해서 또 재미있는 재즈 기타 리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예. 기어 타임스. 아우 힘 빠져.